반갑습니다. 신바람입니다. 어서오세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잘 지내시고 있죠? 오늘은 저희 집에 풍록소 잠깐 소개드립니다. 여기 제가 봄에 하얀색 풍록소가 없어서 내 포토를 두 포토 이렇게 심어가지고 나는 게 이렇게 웃자랐어요. 웃자라서 한 달 전에 제가 삽목을 했답니다. 툭툭툭 잘라가 이제 이 햇빛이 약간 작아서 그래요. 나는 집이 여름에는 햇빛이 있고 근데 참 잘 자라요. 꽃도 피고 지고 잘라서 밑에 입장만 몇 개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빈 화분이 있어서 툭툭툭 이렇게 심어주면 돼요. 밑에 이 배양토는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다육이보다는 상토를 좀 많이 섞었죠. 저는 이렇게 했어요. 물론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쉬워요. 어느 선배님인데 배웠어요. 이렇게 툭툭 심어주고 위에다가 마사를, 고운 마사를 이렇게 조금 자리 잡게 중심이 오게 뿌리면서 물만 주면 돼요. 물을 좋아합니다. 얘들은. 그리고 또 한박 부자가 되었네요. 이게 7월 4일날 삽목한 아이예요. 흰색하고 분홍색하고 섞었어. 물을 좀 뿌려주었죠. 뿌려줬어요. 물을 좋아합니다. 환경에 따라 매일 주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저는 한 2-3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그래, 이거 오늘 한 달 만에 딱 보니까 자리를 완전 잡았네. 뿌리를 살짝 내렸어요. 꽃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래 사랑스럽죠. 여기는 우리 루비돌 삽목의 나이. 요거는 보초금. 여기는 우리 집에 백봉 목자는. 여기 보시 칠레팔레 한 이 만손초 자고 보세요.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